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척추를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엉치와 하지 쪽으로 신경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퇴행과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통사고나 무리한 운동 등과 같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 통증도 발생할 수 있지만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엉치와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허리 디스크의 주 증상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디스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증상이나 뼈 모양의 변화를 통해서 디스크의 탈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단은 정밀 검사인 MRI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증상이 매우 심하고 탈출된 디스크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절개를 해야 환자분의 회복이 빠르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운동 치료를 통해서 바른 자세를 잡고 바로 잡은 자세를 생활화해야 재발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